안녕하세요. 또 오랜만에 찾아오는 빈겸지입니다.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? 오랜만에 보니까 또 반갑네요. 날씨가 이젠 정말 따뜻해졌어요. 그래서 사람들의 옷차림도 점점 얇아지고 이제 진짜 봄의 계절, 여름의 계절이 다가오는구나 싶어서 좀 더 관리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활동이 끝나고 휴식기도 갖고 했더니 몸도 좀 많이 굳고 피로도도 좀 쌓이고 해서 운동으로 좀 몸을 개운하게 풀어볼까 합니다. 오늘 엄지와 함께 모닝 운동을 해보러 가실까요? 네, 전 이제 운동을 하러 도착을 했는데요.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갈증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붓기도 좀 바로바로 빼고 싶어서 물을 좀 제조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. 바로 환물인데요. 요즘에는 이렇게 가루 형태로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두 포를 풍덩 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. 일단 타보겠습니다. 근데 팥물이 또 맛이 좀 비릿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뭐 효능 때문에 많이들 시도를 해보셨다가 끝까지 못 마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성분이나 효과도 좀 중요하긴 한데 맛있어서 잘 먹을 수 있는가가 좀 중요하거든요. 향은 굉장히 고소하고 좋습니다. 팥은요,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식이섬유와 비타민 그리고 항산화 성분 굉장히 풍부하고요. 향과 맛은 좀 고소하고 되게 좀 달달하기도 하고 뭐 이런데 먹으면 굉장히 몸을 상쾌하게 해주고 개운하게 해주는 효과가 좀 있어요. 그래서 근데 진짜 찐 팥물을 직접 만들려고 하면은 솔직히 팥을 직접 찌고 또 물로 우려내고 그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. 집에 솥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.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스틱 형태로 굉장히 간편하게 나와 있어서 3초 내지 5초 안에 뚝딱 해결하는 팥물이 완성됩니다. 그럼 한 입 먹어볼까요? 그 뭔가 거부감 있는 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처음엔 그냥 솔직히 그냥 뭐 물맛 같은데 끝에 되게 고소한 향이 좀 이렇게 감도는 느낌? 저는 되게 좋은 게 그 팥 특유의 비린맛이 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게 없어가지고 제일 좋고 그리고 입자도 고와서 목 넘김이 좀 편안한 것 같아요. 이게 조금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는데 이거는 바로 흔들어서 마시면 돼요. 그리고 좀 가라앉은 거를 흔들어 마셔야 그 고소한 팥향이 잘 나가지고 이거를 꼭 흔들어서 마셔주세요. 국내산 팥을 정성스레 쪄서 이렇게 직접 한 포 한 포에 녹인 제품이기 때문에 영양 손실은 최대한 줄이고 효능은 효과적으로 살리는 제품이라고 해요. 그리고 한 포에 20칼로리 정도씩이라서 그냥 가볍게 한 포 타먹기에는 칼로리 걱정도 사실 크지 않고요. 그리고 중요한 착색료나 방부제 같은 첨가물을 첨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아이와 동행하며 필라테스를 하러 가보겠습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운동하러 왔습니다. 아, 네, 잘 오셨어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붓기를 짝짝 해주세요. 네, 오늘은 그러면 네. 다리 붓기를 뺄 수 있는 동작을 들어가 볼게요. 네. 네. 하늘 바라보시고 머리 이쪽으로 넣어보실게요. 네. 네, 다리 11자 골반 정렬로 유지해 보실게요. 무릎 3모양 만들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 밀어드릴게요. 네. 발바닥 위에다가 올려보실게요. 골반 정렬로 유지 아치에다 두시고 다리를 골반 정렬로 유지해 보실게요. 조금 더 넓게. 여기서 무릎을 펴주세요. 여기서 갈비 넓히고 호로 마시고 내쉬면서 척 하나 배꼽 허리 쪽으로 붙이면서 날개뼈 밑에까지 올라갈게요. 여기서 코로 마시고
내쉬면서 척추 윗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바닥에 닿을게요. 노벌노벌 해줬어요. 이렇게 필라테스는 뭔가 극적이지 않은 동작을 해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저희 소용은 물이 네. 어딨죠? 아, 여기군요. 네. 약간 달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렇게 단 것 같지? 아침에 하니까 어떠세요, 운동을? 아, 근데 아침에 하는 게 확실히 네네. 하루를 시작하는 개운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사실 아침에 운동하는 거 좋아하거든요. 아, 네, 다시 나오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, 힘들다. 또 집으로 가서 개운하게 씻고 또 오늘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예정인데요. 여러분도 저처럼 상쾌하고 개운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같이 시작해봅시다. 집으로 가시죠. 안녕.